멸치도 멸치 맛이 바뀌어요, 손가락에. 그럼. 나 이번에 알았어, 다. 손톱 밑에 막히면 빠지지도 않아요. 안 빠지더라고요. 아, 전체적으로 짜지 않고 되게 슴슴하면서 너무 맛있다. 은영 씨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? 저는 한식은 다 좋아해요. 그럼 한식을 좋아하는구나. 네, 한식 정도 좋아해요. 아니, 그렇지 않아도 은영이가 오면서 집에서 준비한 게 있더라고요. 아니, 오빠 뭐? 새싹보리? 아니, 그 보리는 요리하는 거 아니고. 아, 그래? 새싹보리? 아, 뭔데? 노래 사겨요? 새싹보리. 야, 너네 뭐해? 사귀는 건 괜찮아. 얘기는 하고 사겨. 놀라지 않게. 깜짝깜짝 놀라서. 그러니까. 안 먹다. 너 이번에 은영이랑 그러면 해트트릭이야, 한 드라마는. 나 진짜 죄송합니다. 야, 은영 씨 터졌다, 야. 은영 씨만 터졌다, 야. 얘도 알 거 아니야, 다른 애들도. 나 궁금한 게 민용이 말고 또 아는 사람 없어요? 오빠. 아, 뭐 사적으로 아는 거. 그다음에 둘. 다 배 TV로 뵀지 이렇게 실제로 뵌 게 처음이라서. 나 어때요? 세팅이 얘가 잘생기셨어. 못해 못해. 경원아 나 저 세팅이 뭐 얘기하시잖아. 저 못하고 못 들었잖아. 근데 오빠 칭찬했잖아. 아, 좀 안 들어도 돼. 좀 안 들어도 돼. 오빠 칭찬했어. 너 칭찬했지? 나 실제로 보니까 어떻다고요? 잘생겼어. 야, 그럼 못생겼다 그래? 내가 그렇게 잘생겼어요? 미치겠지 마! 아니, 궁금한 거야. 우리는 없어. 자주 보니까. 아, 자주 보니까 모르잖아. 그러면 셋 중한테 물어보자. 그래. 누가 제일 잘생겼어? 부용이라고 그러겠지. 부용이. 아, 옛날에. 옛날에. 옛날, 그건 옛날 얘기고. 청소년 드라마 할 때가 그 배경이 고등학교 1학년들 얘기잖아요. 네, 저 고3 때. 그때 고3 때였어요? 네. 고3이니까 고1 그 배역이니까 연기 같지는 않아서 교복만 바꿔입었죠. 네, 학교 교복 입고 와서 그 드라마 교복 입고 촬영 끝나면 다시 학교 교복 입고 학교 가고. 대부분이 다 학생들이었어요 그때. 실제로. 민영이가 잘 알겠죠. 그 드라마 잘 기억들 못하시죠? 그 드라마 잘 기억들 못하시죠? 왜? 여자가 대표적으로 세 분이 나와요. 그 드라마 잘 기억들 못하시는데 여자가 대표적으로 세 분이 나와요. 네. 송은영 씨가 나오고 네. 최강희 씨가 나오고 네. 허영란 씨가 나와요. 허영란 씨요? 세 분이 대표적으로 나오시는데 또. 아, 지금 새침대 우잖아 지금. 새침대기 역할이고 허영란 씨는 약간 좀 새침대기 역할이고 최강희 씨는 네. 여자. 아. 근데 송은영 씨는 약간 보이시하고 털털한 이런 느낌이었어요. 아. 송은영 씨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. 송은영 씨 지금 웃으면서 죽어가고 있어요. 왜? 민영이는 되게 즐겨 박혔어. 아, 잘 못 보는 분들이 많은데.